그때 낱낱 보현보살이 모두가 시방 일체 재불이 있어서 그 앞에 나타나요. 보현보살 앞에 나타나 가지고 저 모든 부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보현보살을 칭찬하여 말씀 가사되 선제 선제라 보현보살을 칭찬합니다. 참 잘한다 잘한다. 착하고 착하다 거룩하다 말이죠. 선남자여. 선남자는 보현보살을 가리키는 거죠. 그대가 능히 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보살 삼매에 들어 가꾸려. 저기는 보살 말이 없는데 여기는 보살 두 글자 더 있죠. 더 있으나 덜 있으나 같은 내용입니다. 불자여 이 시방 일체재불께서 그대에게 함께 가피를 가신 거라. 보현보살에게 가피력을 주셨다 말이야. 시방제불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걸 열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비로자나 열의 본원력 때문에 본래의 원력에 의해서 시방일체제불이 그대에게 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도록 가피를 했다는 말이죠. 또한 썩 그대가 일체제불의 행원을 닦은 힘 때문이다 말이죠. 일체제불의 행과 원을 보현보살이 닦았기 때문에 이 열애장신 삼매에 들게 되었다 말이죠. 시방제불이 그대에게 가피를 했다 말이죠. 이른바 능히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잘 굴리기 때문입니다. 굴릴 줄 알아야 돼요. 돈도 잘 굴릴 줄 알아야 돈을 잘 버는 거지. 돈을 그냥 어디다 교자다만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자다 넣어놓으면 곰팡이 나고 아무 용처가 없죠. 부처님 법도 세상에다 많이 굴려야 돼요. 요즘은 굴리는 시대죠. 차바퀴도 막 굴러가고 뭐든 굴러가야 되죠. 법륜도 항상 굴려야 돼요. 법바퀴를 굴려야 돼요. 차 사업에서 차바퀴만 굴릴 게 아니라. 그런데 의식이 잘못 굴러가면은 삼계 윤회를 빼낼 수는 없죠. 의식은 유전해서는 안 돼요. 의식은 부동해야 되고, 의부동. 뜻은 의식 분별은 그건 부동해야 됩니다. 그럼 굴러가면은 안 돼요. 부동 불변. 은은 부동 불변 해야 되지만 법은 항상 굴러가야 되지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굴르고 또 영원히 전해야 되죠. 일체 법륜을 다 굴려야 돼. 법바퀴를. 법바퀴가 있는가요? 현륜성관이 나오면 금륜왕이 나올 때는 금륜이 나타나고 을륜왕이 나올 때는 은바퀴가 나오고 동륜왕이 나올 때는 동륜이 나타나고 또 철륜왕이 나올 때는 철륜이 나타나고 금은동철 메달이 다 나오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철메달. 철메달은 안 나오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법륜이 나타나요. 일체 열의 지혜바다를 개연하기 때문입니다. 일체 부처님의
지혜가 깊고 넓고 어마어마하다해서 바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바다를 열어서 나타내기 때문이며, 시방의 모든 알리배를 널리 비추어서 시방 세계가 다 알리배요. 기기 묘묘하죠. 달은 어떻게 달 세계가 형성되고, 태양은 어떻게 태양 세계가 형성되고, 지구는 어떻게 지구 세계가 형성이 되는지 그 참 묘하잖아요. 그런 게 다 알리배라요. 그 알리배 모두 다 널리 비추어서 사람 살고 다 집 짓고 다 사는 것도 다 알리배라요. 그래서 모두가 남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김 없이 모두 다 두루 비춘다 말이죠. 광명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잡념을 정치하여 중생들이 마음에 그 잡념 번역이요 오염과 이 잡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추잡하거나 또는 박잡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불순한 것을 잡이라고 합니다. 불순한 그런 오염을 깨끗이 다스려서 청정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모든 큰 국토를 널리 포섭하여 집착한 바가 없기 때문이며 대통령 한번 하면은 오래오래 하려고들 가지요. 그것도 다 집착 아니요. 배설 하나 하면은 길을 쓰고 안 나오려고 하고 교수 하나 따놓으면은 그 학교에서 평생을 물어붙어 가지고 신 빼려고 가지요. 그게 다 집착이요.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보살도.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 사문에게 가르치는 법이 한나무 밑에도 사흘밤 자지 말라고. 한나무 밑에도 정드니까 집착심이 생기니까 하루만 자라고. 일수하에 일수하라. 그런 것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참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있죠. 나무에도 정들거든. 나무 그늘 밑에. 인도는 더우니까 나무 밑에서 잠자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무 밑에서 한 번만 자지 두 번, 세 번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사흘밤 이상 자면 위법이고 정 붙은다고 집착심이 생긴다고 집착을 떠나버려야 하거든. 착이 붙으면 찐득이에 파리가 찐득이에 붙든지 쥐가 찐득이에 붙으면 죽잖아요. 신세를 망치죠.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집착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 여러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에 들어가서 걸리는 것이 없다. 두루 통했다는 말이죠. 원통했다는 말이죠. 원통이라 하니까 억울하게 통했다는 말이 아니고 둥글게 통했다는 말이죠. 원통이라니까 원통하다. 이놈의 세상 살기가 원통하다고 그런 억울한 것이 아니고 둥글게 통했단 말이죠.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보이기 때문이며 일체 제법의 실상을 실상에 널리 들어가서 제법의 실상인데 무슨 생명의 실상만 있겠어요? 제법이 다 실상이 다 있어요. 산이나 물이나 물질계나 정신계나 또는 산천 초목이나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제법이 다 선법이나 악법이나 실상이 다 있어요. 그 실상이 금강산맥에서 일실이라고 했죠. 그 실상에 잘 들어간다. 실상이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자리가 실상이요. 생명의 실상이라니까 잘못하면 생명 그 자체를 생명의 실상인 줄 가거든. 생명이랑 또 육체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 육체가 망가지거나 죽어질 때는 그 생명도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상이 허무하잖아요. 생명의 실상.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알기 쉽게 생명이라고 하면은 알기가 쉬우니까 생명의 실상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잘못하면 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소질이 많아요. 다른 현대 용어 같은 것은 바꿔서 말해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법실상에 들어가서 법화경에서 제법실상을 말했죠. 제법실상을 10가지 여시로 말했는데 10가지 여시라고 해도 하나의 여시입니다. 하나의 여시에서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하니까 10여시지. 그 자리는 일심법계 그 자리가 바로 일실상이요. 일실상에서 제법실상이 나온 거라요. 우주만법이 다 하나에 돌아가니까 하나짜리가 바로 실상이죠. 하나라고 한 것도 부득이 이름을 붙인 거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뭐가 하나 있다면 그건 벌써 또 가상이 될 수가 있죠. 제법실상에 들어가서 지혜를 증가하기 때문이며 일체 모든 법문을 관찰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근기, 중생의 수준과 지식 또는 높고 낮은 그런 근기를 잘 알기 때문이며 일체 여러 부처님 열의 교문회를 능히 지니기 때문이다. 교문회란 것은 교문의 바다란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죠. 부처님의 법문을 잘 지닌단 말이죠. 태인사의 팔만 대장경이 다 열의 교문회라요. 교문을 찍었으니까 교문회의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태인사라고 해도 되겠네. 억지로 말을 붙이면 교문에 찍어놓은 절이요. 해인이란 말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교문회라는 그 해자하고 찍었다는 도장하고 해서 해인사라는 절 이름도 있다는 그 말이죠. 해인산매에 드셔서 화엄경을 연설했기 때문에 해인사는 화엄경 종찰이거든요. 화엄용. 그래서 화엄산매 바로 해인산매를 의미해서 해인사라고 했죠. 그런데 또 정만인이 해인을 훔쳐갔다고 하니 그놈의 해인은 무슨 이런 물체 이런 것처럼 이런 옥새같이 물체로 말한 것 아니요? 물체가 그런 물체가 있다면 훔쳐갈 만하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물체가 없어요. 있더라도 그냥 옥으로 이렇게 도장 만든 거 그거 가져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조화를 못 부린단 말이에요. 그때 시방일체 여러 부처님이 곧 보현보살 마살이 마살에게 능히 일체 지성에 들어가는 힘 그런 지혜를 주셨다만 주신 것이 나옵니다. 줄여자로 봐요. 더블여자가 부처님의 보현보살에게만 일방적으로 참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남김없이 아주 아까운 것 없이 다 주십니다. 또 법계에 들어가는 무별량 끝도 없고 한량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며 또 일체 부처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시며 그런 지혜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가 나오겠네요. 일체 세계의 바다가 성취가 되고 파괴가 되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며 또 일체 중생계의 광대함을 아는 그 지혜를 주시며 여러 부처님의 매우 깊은 해탈 또는 차별이 없는 해탈과 차별이 없는 모든 삼매에 머무는 그런 지혜를 주시며 어째서 보현보살만 주실까? 고로고로 다 주시지? 받을 자라야 받는 거지. 누구나 다못 받잖아요. 주고 있지만은 못 받죠.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지만은 눈먼 사람한테는 태양의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죠. 유마경에. 태양의 허물은 아니라고. 눈먼 사람은 허물이지. 비유가 썩 좋지요.
귀에 갈면 귀걸이고, 코에 갈면 코걸이고, 좋은 쪽으로 계속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 법을 깊이 믿는 게못 되고 의아심을 품어가지고 회의를 가지면 안 돼요. 불법에서 의심이라는 건 사실 건물인데 선종이 나와가지고는 괜히 하도 의심하는 것 만들어가지고는 사람을 골탕미지지. 이거 다 건물이다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의심자 다섯 가지, 5개. 5개가 탐진치만 그거라요. 이걸 개라고 그래요. 마음의 나쁜 뚜껑이 아주 좋지 못한 번뇌의 뚜껑이 딱 덮였다 해서 5개라고 그래요. 개. 탐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마음, 부처님 법을, 열의 정법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의혹하는 거. 의심, 회의를 하고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의라요. 그것도 다 번뇌예요. 좋은 게못 돼요. 모든 삼매를 다 삼매 어문은 그런 지혜를 주시며 일체 보살에게 모든 감관 바다의 지혜를 다 주시며 감관 바다 지혜를 다 주신다 말이야. 모든 보살들의 감관도 여러 가지 바다와 같이 광대 무변하니까 그걸 바다라고 했죠. 근해 역해 힘도 바다라 했고 삼매도 바다라 했고 변제도 바다라 했고 바다란 말이 많죠. 일체 중생 말은 또 바다가 있죠. 말도 많으니까 청산유수 같이 말이 많은 것이 바다 아니요? 일체 중생 어느 바다를 말을 다 알아가지고 법륜을 잘 굴리는 사변의 지를 주시며 변제구만요. 설법의 변제를 주셨단 말이죠. 법계 일체 세계해에 널리 들어가는 그 뭐뭐 세계해신이죠. 거기에 널리 들어가는 그 지혜를 주시며 일체 부처님 음성의 지혜 얻는 것을 주셨으니 일체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 거기까지가 일체 재물이 보현보살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시방 일체 재물이. 보현보살이 참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으셨네요. 부처님께. 이 사바세계, 이 세계 가운데 열애 앞에서 보현보살이 여러 부처님이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것과 같아서 받을 몽자, 입을 몽자, 몽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체 세계의 바다와 미또저 세계의 바다 낱낱 티끌 가운데 미진 속에도 보현보살이 수도 없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바 보현보살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보현보살만 그런 지혜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또는 미진수 속에 미진수와 같은 보현보살도 역시 다 그런 지혜 주시는 것을 받았다고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저 삼매를 증득하면 법이 그와 같기 때문이다. 저 삼매가 뭔 삼매요? 비로자나 열애 당신 삼매 그 삼매를 체득하면 체득한 것이 체험한 것이 징이라요. 체득을 하면은 법엿이란 말은 법이 원래 그와 같다는 말은 의뢰건 의뢰의 그렇게 되는 법이다 말이죠. 그냥 일부러 조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 케이스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동케이스로 뭐, 이제 민주당, 뭐, 자유당, 뭐, 자유당, 소태당 있죠? 올락당할 때.